많이 쩔긴 저도 하죠. 그래서 보통 그래서 네. 이제 부대찌개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건더기를 먼저 먹고. 아 건더기를 먼저. 다음날 이제 좀 남았을 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라면설이랑. 야. 빵빵님 거짓말하셨다. 남았을 때요? 그치, 그치. 아, 이걸 남긴 적이 있다고. 그래, 저 말고 이제. 아 네네. 보시는 분들도 이제 또. 야, 너무 거짓말이었어. 맞습니다.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. 네네. 밥을 또 넣어도 되고. 저요. 자 기본이에요. 기본. 이게 기본? 이게 그냥 1세트. 근데 내가 아직 더 안 뻗어. 와. 이렇게 올라가. 어 뜨거 뜨거 뜨거. 너무 많아 건더기가. 어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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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우와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만두는 맛있을 것 같긴 해요. 만두? 네 저는 만두 개인적으로. 저는 개인적으로? 네. 매콤한 청양고추. 청양고추. 청양고추를. 네. 지금도 얼큰한데? 지금 매운 거 더 좋아해서 저는 얼큰한 거 좋아해서. 야 맛빵님 확실히 좀 매콤한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. 아 여러분들 저도 먹을 건데요. 저는 믹슈님 먼저 드시고 그다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 믹슈님은 오늘 식사를 많이 안 하고 오셔서 여러분. 이따가는 아마 믹슈님이 저한테 요리를 해주실걸요? 조리. 조리를. 네 조리. 여러분 저 아시죠? 저는 진짜 그 티가 나는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. 맛이 없으면 진짜 딱 그게 얼굴에 티나거든요? 그 상태에서 바로 내일부터 배서. 야 빨간 고구마만 먹었으면 와 이거 뭐야? 야 대추가 와. 야 뭐야 이거? 야 고기 왜 이렇게 고기야. 많아? 와. 간식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국물 넣었거든요? 형님 왜 하얀 밥이 아니에요? 아 저는요 지금 다이어트 중에 있어서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저는 현미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요? 맨날 다이어트한데 만두 12알 넣었으니까 네. 저한테 10알 막박이한테 2알 주시면 막박님 이미 부대찌개 한 그릇 드셔서 적당히 좀 하세요 막박 가슴 꼭 박박프님 22개 아 진짜 어때요 어때요 맛 어때요? 어떤 맛이에요? 아니 만두 무조건 넣어야 돼 그냥 무조건 무조건 그지 와 저는 10팩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야 6팩 와 여러분들 야 이 고기 와 이게 건더기가 장난 없다니까 진짜 야 이게 맛보기만 그 건더기가 나는 없어 시켜 먹어야 돼 뜨겁기 때문에 와 많이 뜨거웠지 많이 뜨거워 가습꼭 세마리님 15개 아 이번엔 또 누구? 왜냐면 나 설마 우리 집? 설마 우리 집이야? 어? 어? 고기 어때요? 맛박씨 가습꼭 세마리님 별풍선 82개 감사합니다 와 그치 설렁탕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설렁탕 한 그릇 진짜 장탈사 먹는 것 같다 와 저 아래 건더기 봐 지금 고기 봐 고기 봐 와 냉기 바꿔서 네. 육개장 아 육개장으로다가 육개장 네. 부탁드립니다 와 욕심이 좀 진 와 고기 뭐야 와 고기 고강해가지고 야 여러분 이거 만두 없이 지금 이 고기만 보여요 만두에게? 고기만 어때요? 맞아 집에 내가 있다면 칼국수살이도 진짜 질리긴 하죠. 와 진짜 야, 저 고기 봐 저 봐 어떻게 해? 야 이거 좀 너무 야 고기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게 다가 아니에요. 또 있어요 지금. 육개장 아, 건더기가 더 있어. 건더기가 엄청나게 많아. 대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원래 대파가 많아야 돼 진짜. 맞아 진짜 육개장은 대파가 또 많아. 어우 밥 마르셨다. 다이어트 하신다더니. 축하. 라이브 커머스 중이에요. 다이어트 내일부터. 아 내일부터 역시 진리지. 어쩔 수가 없어. 이걸 먹는 이상 다이어트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. 예 육개장은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물의 양이 중요하거든요 맞아 국물만 있으면 진짜 그 육개장 아니거든 그 양을 일단 뛰어넘었고요 그렇죠 그 양이 진짜 치사량을 넘었습니다 우와. 그리고 네 뿌꾸형 살짝 맵찔이잖아요 어때요 많이 매워요? 저는 근데 네. 광동풍 이거 만두가 더 좋아 사천풍은 나 매워 지금 이게 사천풍이니까 매워 아 맵구나 아, 매끈 맵대요 여러분 근데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 아 매운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육개장은 안 매워 아 육개장 자체는? 근데 아~ 만두 매워요 광복만두.. 아 저 사천만두가 매워 이거 오, 뭐야? 오와와와 만두, 잠깐. 고기, 파 파! 대파까지 와! 원래 육개장은 파! 어? 우와 안 뜨거워요? 저도 고기 한 번만 올려주세요 아 고기 네. 후쿠 형이 아까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
아이고 재밌다. 맛있네. 진짜 아니 왜냐면 그 아이디어로 나 생각 못했어. 순두부. 어. 순두부를 여기서가 총총총총 해서 넣으면은 맛있어. 이거는 이거 맛이 더 백극강이 되겠네. 그러면은 그렇죠. 밥이 없어도 그 순두부만 먹어도 아, 맛있어. 알지? 하나 더. 굳이 밥 아니어도. 그렇지 그렇지. 다이어트 하자로 이렇게 많이 두부를 많이 먹긴 한데. 저 만두 하나 더. 만두. 오 잠깐만. 범벅씨. 밥빵이는 매운 거 잘 먹는다. 근데 너무 뜨거워요. 근데 괜찮아요. 네. 젠지 탈락되고서 지금 이거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. 아 지금 그 탈락 이슈 때문에 더 먹어야 돼요. 아 더. 와. 어 그만 드세요 이제 박 씨. 아빠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. 프로게임 그러니까, 잃지 마세요. 맞나요? 맞아요. 어 근데 진짜 맛있나 보다. 일단 이거까지 먹고. 와. 와. 아빠가 오늘 이런 말 하지만. 먹방에서 하나 뽑았다. 그러니까. 왜냐면 지금 부대찌개, 설렁탕, 육개장 이 세 가지 콤보를 너 혼자 다 먹었어 지금.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먹었어. 그렇지. 와 너무 맛있어 진짜. 이, 형님은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1번은 아니 형님 두 가지 먹었죠. 두 가지 중에 육개장. 저 원래 육개장을 안 골라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육개장을 아까 내가 밥을 말아서 먹었잖아. 거기서 끝났어. 아 거기. 아. 진짜 음식점 가서 하나 때리고 온 것 같아. 아 그런 느낌이었어? 네. 저도 육개장. 전 세 가지 먹었는데. 육개장.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동의 원래 되특이거든. 어 이런 진짜 맛있는 거 잘 알아. 이거 그럼 진짜 맛있는 거 여러분 육개장이. 요게 이제 지금 제가 네 이게 19만 걸을 수 있었으면 바로 소주 먹었어. 아 그 정도 마셨어? 오. 아 진짜